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얕은 용기에 물을 담아 소금 조금 넣고 조개 넣어 핵감을 시킵니다. 핵감 내서 파는 거지만 전 집에서 한 번 더 해줘요. 신문으로 덮어 어둡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아스파라거스 손질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밑부분만 가볍게 껍질을 벗겨주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마늘 한쪽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재료에 맥포도주가 필요한데 없어서 전 제가 담근 매실주를 사용합니다. 매실주도 없으시다면 소주, 청주, 요리술도 괜찮아요. 매실주 3큰술에 올리브 오일 2큰술, 그리고 소금도 1작은술 넣어 양념장도 완성입니다. 돼지고기는 후추, 소금 약간 넣어 섞어 밑간을 해두고, 이제 모든 재료 준비 완료됐어요. 조리해 볼까요? 그사이 핵감 시킨 바지락을 물에 헹궈 프라이팬에 깔고 준비된 재료도 넣습니다. 돼지고기도 군데군데 골고루 얹고 준비한 소스도 골고루 끼얹어 뚜껑 덮어 중불에 10분간 쪄주세요. 이제 다 된 듯 하네요. 골고루 다 익었나 체크하고 불을 끄시면 됩니다. 간단히 후딱 만들지만 영양면도 손색 없고 후라이팬째 올리면 설거지거리도 줄어 일석삼조. 오늘 일소팀 내 저녁 반찬은 거기에 톳조림과 감자 샐러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